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불견부산이요. 불견부산이요. 미문승천이라. 미문승천이라. 물욕견능이요. 물욕견능이요. 이자는 여기는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물욕현능이요. 물욕현능이요. 공불호선하라. 공불호선하라. 불욕부심이요. 불욕부심이요. 공유실언하라. 공유실언하라. 네. 이번엔 4자짜리 10번째 방법으로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4, 3, 2, 1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불견부산이요. 미문승천이라. 어떻게 해석할까요? 산을 질부자요. 등에다 진다는 뜻이에요. 산을 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산을 아무리 기운이 센 사람도 산을 짊어질 수는 없고, 그 말이죠. 미문승천이라 하늘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람을 들은 적도 없다. 하늘을 오른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물론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펄쩍 뛰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물욕 현능이요. 또는 물욕견능이요. 현이라고 해서 읽을 때는 물욕현능은 뭘까요? 능력을 나타낼 현자, 나타낼 현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견으로 보면은 피동으로 해석이 돼서 능력을 보고자 하지 말고. 남한테 능력 인정받고자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공불호선하라. 선을 좋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남 잘하는 것처럼 내가 나도 하려고 그 좋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 불욕부심이요. 여기 부자도 여기는 아까 질부자지만은 여기서는 저버릴 부자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을 저버리고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그 마음을 저버려서야 되겠어요? 공유실언하라. 말에 실수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말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불견부산이요. 미문승천이란 불욕견능이요 공불호선하람 무력견능이요 공불호선하람 불욕부심이요 공유실언하람